아쉽게도 갱까지는 성공 못 시키고 됐고. 녹턴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녹턴이 이제 불러 먹고 있겠죠. 저희도 적불 어? 는 탑 빠른 전멸. 엔트다 엔티. 뭐지? 블루 쪽에서 싸우지 않을까 이러면? 그러는 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잘 싸워 케일이라서. 내가 좀 놀지. 어 녹턴이 그냥? 잡을 수 있겠는데요? 케일 아 케일 그냥 블루 먹네요. 네 그냥 블루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녹턴이 왜 이걸 그냥 왔을까요? 오라클이라서? 근데 저거는 진짜 별로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별로 안 좋은 선택. 뭐 한 거죠? 아 늑대가 있는 줄 알았어. 네 이제 생겼네요. 레드, 그러면 여기에 와드를 받고 레드를 한번 체크하러 간 다음에. 그러니까 노턴이 집에 갔는지 아니면 레드를 갔는지. 네 탑을 한번 찔러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여기 와드인가? 아닌 것 같고. 녹턴도 탑이지 않을까? 직스도 안 보이고. 녹턴이 어디 있으려나? 블루 먹은 것 같네요. 녹턴이 블루를 먹은 것 같다. 네. 가렌이 파밍하러 나오면 그때 한번 죽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토끼 주워주고. 가렌이 은근히 또 굉장히 강해서. 왜 이렇게 탱키하지? 그럼 이제 포탑을 좀 때려주는 게 좋거든. 케일이 오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은 이제 다이브가 되기 때문에. 직스도 오고. 오, 적겠는데요? 아, 가렌 정말. 어, 위치에 섰어요? 케일 믿고? 죽인. 하지만 녹턴 능력. 아. 녹턴 없었으니까 다이브 하려고 그랬죠. 네. 아, 근데 이건 무조건 잡았어야 됐던 건데. 왜 못 잡은 걸까요, 그러면? 궁서조 궁서조 궁. 쭉 빼고. 어? 오 살아가. 오. 아 제발 살려줘. 살았네 이거는. 살았네. 아우 아우 엄청 무섭다. 오. 아 제발. 아. 망치마지마 망치마지마. 아 잠깐만요. 궁은 없어 궁은 없어. 네. 아 깜짝 놀랐네. 아 나 돈 좀 있으면 점화석 할 수 있는데. 네. 아깝다. 그럼 뭐 가서 뭐 먹고 가세요. 어? 어 탑탑탑 과연 어? 가는 궁빵? 어. 오 티모. 아 보 죽겠다. 아 죽었다. 아 이것도 죽겠는데요? 죽었네요. 아 더블 킬 베임. 티모 간다. 티모 죽을 것 같아. 녹턴 갔어. 녹턴 보였었어. 아니 죽진 않을 것 같네요. CS 좀 먹어야겠다. 팀을 영화까지 먹었네요. 다음은 레드? 네. 다음 팀은 점화석인가요? 네네. 솔라리 가는 솔라리를 가려고요. 어 올라프도 솔라리. 네. 슈렐은 뭐 그렇게 급하게 가고 그런 편이 아니네요. 네 슈렐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어, 어떤 케일이 있기 때문에. 케일이랑 슈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케일이 이소국을 늘려줘요. 어 케일 W 때문에? 돌진할 때 알아서 잘 써주겠죠? 그거는 뭐 케일 제가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해봤으니까. 네. 이번 판은 무난합니다. 한타에서 좀 용싸움이나 한타에서 좀 성공. 어떻게 뭐 아직까지 뭐 어느 팀 확실히 이긴다 이럴 만한 한타는 안 벌어졌으니까. 근데 우마야 내가 네. 베인을 잘해서. 그니까 실수도 이기고 있어요. 제가 좀 벗을 좀 살펴줬어야 했는데. 솔라리 쪽 물량은 이제 안 사고. 네 이번 턴에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어 이번 턴에 필요 없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잠시만요. 네. 아 랩 차이가 많이 나네요. 2레벨 차이라네요. 정글을 오래 돌 게 아니라서. 아 어차피 한번 빵 싸울 것 같다. 네. 가렌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직스도 간 것 같은데 탑? 잡았네요. 네. 직스는 어디 갔죠? 그러게요.
수락하고 공 보세서 이지를 죽는다. 찍어야겠네요. 이지를 죽었다. 룰루도 죽었다. 오 과연 베인 강타로 먹고 죄송. 아. 와. 아, 센스네요 이거는 녹턴 아. 센스. 아깝다. 소라카를 한번 잡아볼까. 글쎄요. 비추. 네. 트롤 같네요. 네. 한 번만 던지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다 죽겠는데요? 아 무서워. 블루 먹여주고 집 가야겠네요. 골렘은 있지만 블루가 우선이다 지금은. 네. 지금 뭐 체크하신 거예요? 상태창 열고? 아이템 좀 보려고 CS랑. 워모그나 뭐 워모그 아니더라도 거인 에어리티보다 솔라리를 먼저 가는 이유는? 제가 끊은 게 아니잖아요. 어... 원래 벨트를 먼저 가면 좋은데 팀파이트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쟤네가 솔라리를 써주면 좋은 챔프가 있어서 직스 그 광역 데미지? 네. 하는 거지. 탐템은 솔라리. 와드를 정말 많이 사주시네요. 아 이제 용 타이밍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가 되게 유리한 상황인데도 용은 함부로 못 갔네요. 그러게요. 용 타이밍은 많이 나왔을 텐데. 그쵸. 용을 안 가지고 갱 위주로 하셨나. 이렇게 따지면 아, 뭐 녹턴이 워머가 낫네요. 녹턴이 워머가면 힘들다. 저랑 차이가 많이 나죠. 정글러끼리 템 차이가 많이 나면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요. 기분이? 엄청 밀리는 것 같아서. 어 밀리는 게 맞죠. 어 이거 오? 뭐야? 오? 어 이거 뭐야? 공짜? 로또라 로또. 뭐지? 저 전멸까지! 와! 아 로또다. 로또 당첨. 블루도. 로또. 와 대박! 주! 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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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나크 쓰고. 어 로또 2연 로또? 궁 써줘 궁 궁 궁 궁 쓰고 그래서 케일 죽고 망했네. 로또가 아니었네. 아 뭐야 이게 나 딱 들 줄 알았는데. 룰루 심지어 앞에 가서 어 녹턴이 너무 세다. 아 나랑 녹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이즈르도 죽겠다. 이즈르 죽었네. 아 아니요 살 것 같.. 어 잘못 굴렀다. 아 잘못 굴렀다. 죽.. 살았네요. 네 용 가겠네요. 아 거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아 소라카가 되게 안 죽네. 20초 용 타이밍 같은 거는 저는 잘 모른다 싶으면은 대충이라도 네 20초 이렇게 네 그럼 아 20초로? 네 지금 솔라리 기다리세요? 네 제가 트롤러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 소라카 아니라 다른 서포시면 녹였을 텐데. 오 베인 쌍버프. 아이템 스마트키 쓰세요? 네 다 써요. 아이템도 다 스마트키? 원래 안 썼는데 리신 때문에 쓰다 보니까 습관돼가지고 아. 안 쓰면 이제 불편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뭔데? 로또를 주셨는데 제가 발로 쳤네요. 그렇죠. 근데 베인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네. 버틸 수 있을까요? 베인 딜? 아니요. 당연히 버티죠. 베인 저 템이면 버티려면 최소 란두인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란두인? 네. 저거는 아... 탑은 왜 백핑 찍었을까요? 티머가? 그러게요. 왜 찍었죠? 저기서 돌고 있죠. 왜 가려는? 버섯 밟아가지고 그랬나? 바드박으로 왔던 것 같네요. 미드 커버를 가져야겠는데 미드 피가 없네요. 밀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버티는데. 한타 때는 직스를 물어야 될까요? 베인을 물어야 될까요? 이게
이게 올라프를 한 이유가 직스 잡으려고 한 건데 당연히 직스를 봐야겠죠. 베인은 힘들고? 네. 베인은 이템으로는 제가 가서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베인이 뭐 그냥 뒤로 무빙할 필요 없이 서서 때리면 잡겠는데요? 베인이 완전 엉청한 짓 하는 게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거 한 평타 4대 맞으면 죽을걸요. 탑 커버 지금이라도 강하게 났나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저 깨진 것 같아요. 차라리 미드? 미드도 깨지고. 아, 녹턴 방어를 걸려놓고 녹턴이 그냥 되네요. 아, 이건 안 싸우나요? 오, 베인 딜봐. 너무 세네요, 베인.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아, 이럴 때는 예, 마타의 버섯을 믿는 순간. 버섯 로또? 아, 네. 우마야 내가 신났네요. 아, MP도 없는데 집 한번 갔다 와야겠다. 템은? 템 살 게 없죠. 와드? 네, 와드. 망할수록 와드는 와드를 사는 게 역전의 그거니까. 어떻게든 역전을 만들려면. 네. 팀원 또 죽을 것 같다. 그러게요, 죽겠네. 여기 은신하고 있으면은 아, 살 것 같았는데. 이거 살리러 가야죠. 페인 등장. 잡았어, 가래 그래도. 아, 소라카 기원. 그래, 잡았다. 이즈리얼 잡았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즈리얼의 베레에 맞아 죽고. 오, 중재까지? 오, 페인 잡았고. 아까 전멸 썼잖아. 네. 오, 로또? 오, 뭐야 이게. 뭐죠? 와, 이즈리얼한테 급성장이랑 중재 콤보로 이즈 살려가지고. 아, 역시 석희님이 최고시다. 저 녹턴은 뭐 잡을 수가 없네요, 근데. 근데 케일이 방금 이긴 게 케일 때문에 이긴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케일 데미지가 딜이 엄청 세죠. 보셨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미드 먹어주는. 녹턴은 유령 먹는 것 같고. 근데 올라프 올라프란 챔프도 어느 정도 커야지 무서운 건데. 이 정도면은 별로. 와. 이대로 질 것 같은데 왠지? 여기 와도 갖고 빼야죠. 녹턴 막 추닥추닥 하면은 적 와가지고 오히려 죽을 것 같아요. 녹턴 너무 튼튼해서. 그러게요. 가렌도 약하긴 약하네요, 그래도. 팀원 압박을 많이 해서. 다음 템은? 돈 기다렸다가 벨트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모았다가? 네. 지금은 물약 샀던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살 템이 없으니까. 아니, 계속 커버해야 될 것 같아서. 싸울지도 몰라서. 올라프가 MP가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챔프가 아니라서. 그래서 대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마나 없는 챔프 위주로 있으면은 올라프가 먹잖아요. 블루를? 네. 네.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한번 베인만 어떻게든 잡으면. 네, 제가 좀만 더 잘해주면은 이길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목표는 워먹으로? 아니면은 태양불꽃망토로? 워먹어요. 워먹으로? 일단 다음 용전까지는 네, 좀 더 크는 게 좋아 보여요. 일단 마타한테 버섯 작업시키고 물약 팔고 과연 열기. 드디어 나왔다, 벨트. 드디어 용이 언제지? 2720인가? 역시 후마가 같이 하니까는 채팅창이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왜 채팅을 안 치지? 원래 채팅... 후마가 위원장이에요. 되게 은교 채팅 테러 위원장이라 가지고. 아, 위원장님 바쁘시니까 테러가 안 오네요. 지금 얘네들이 용 쪽으로 간 것 같네요. 지금 용 뜰 타이밍이어가지고 힌타를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럼 제가 그냥 와든. 아, 라우칭이 오라클이네요. 그럼 제가 일단 봇을 밀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싸울 상황을 보는 거죠. 그냥 바로 트라이 하네요. 이길 수 있다는. 아, 근데 유치아가 30초에서 좀 이따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스틸이라 노리나요, 그러면? 아니요, 레벨이 딸려서 스틸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유체화가 없어서 케일도 없고. 레벨에 따라서 스틸 못한다는 게 강타 데미지? 네. 이것도 되게 기본인데 상식이지만 많은 분들이 깜빡할 수 있는 팁이네요.
여기 미드에서 한번 싸울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게임이 갈릴 것 같네요. 어느 쪽이 이기냐? 네. 여기에서 이제 잘해야 되는데 아 너무 늦는데 이러면 아 순식간에 밀리네요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제가 싸움을 걸어서 중재 어? 중재가 너무 빠르게 쓴 거 같은데? 아우 중재를 왜 나한테 쓰지? 이거 안 좋은데? 아 베인 물라고 뭐 그랬던 거 같은데 급성량도 못 쓰고 죽었어요 룰루? 이거 진짜 안 좋은데? 아, 아 티모도 죽고 티모 사라졌어 한 방에. 아 팀 중재 아 방금 그냥 아예 올라프가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중재를 빨리 썼던 거 같은데 중재를 너무 빨리 썼네요. 민병대는 잘 안 가요? 민병대 되게 좋아해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까지 밀리네요.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한 방에 훅 갔네요. 그러게 거기서 이겼으면 저희가 승기 잡는 건데. 그죠 막 만지킬 했으면 바론도 막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면 이제 이기기 되게 힘든데. 아 그럼 중재가 제일 미스? 네 저한테 쓴 게 좀 제가 녹턴이 그거 궁 써서 네 그 뭐지? 직스 위치가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녹턴을 때린 건데 저한테 궁을 왜 저한테 썼을까요? 그러니까 뭐 베인 물고 아예 들어가라 뭐 이런 생각이었나 보죠? 다 맞으면서 들어가죠 그런가? 아 실수였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잘 나가고 슈퍼미니언 먹을 때 강타 쓰는 거 어때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죠.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아 이제 민병대를 가야겠네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막아야 될 게 많아서 이제 돈도 애매하고. 수비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워머고는 꿈이네요. 지금 워머고보다 그럼 란두인? 일단 돈이 되면은 워머그 가는 게 좋죠. 그래도 워머그? 네. 아 이거 베인이 잘 커서 네. 그냥 바론 갈 수 있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놀지. 지금 여기서 가렌 보실 때 아까 여기서 그냥 녹턴을 잡았던 게 나았던 것 같은데. 가렌이 보시니까 그렇다고 뭐 바론 가기엔 어 소라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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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이런 봇도 깨지고 별론데 애매하게 좀 시간만 됐네요. 어 지금 바론을 치는 건가요? 헐 왜 치는 거죠? 그러게요. 오 직수도 아프네요. 녹턴이 들어오겠네요 이번 턴에. 아니 그냥 바론 가겠는데요 이러면은 쟤네 소라카에서 바론을 핑을 카렌 없이도 바론을 핑을 누가 찍은 거지? 바론 먹고 있는 거 같은데? 네 딜했네요. 먹고 있네요. 봇도 밀렸고 최후의 힘 아, 이러면은 답이 없는데 가렌이 쉔도 아니고 네 아 이게 뭐지? 청조도 없으면 딜 밀리고 아니 왜 봇을 아무도 막으러 안 가는 거야? 내가 가면 안 되는데 누가 하는 게 맞았을까요 그러면? 저희 어? 팀에서 제일 쓸모없는 캐릭이야. 아 죽은 거 같은데 소라카가 버섯 밟아가지고 이렇게 옆구리 쪽 끊어주는 거는 궁 있으니까? 네네 되게 위험한 타이밍 그래도 어떻게 잘 넘겼네요? 봇 준 거 빼고 근데 아 손해를 되게 많이 봐서 3번 요리 쟤는 왜 저래? 다음 한타에서는 좀 이제 힘들 것 같네요. 어? 카렌 잡겠다 직스도 간다 근데 잡을 수 있으려나? 잡았네요. 잡았다 근데 문제는 잡고 뭐 할 게 없어서 라인 미는 거 밖에는 지금 할 게 없네요. 억제기 좀 있으면 생성되고 이제 다음 한타에서 이제 역전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둘 중 하나다. 아 지금 바론에 와서 시야가 없군요. 아, 바론 안 갔네요. 아 근데 베인이 너무 잘 커서 다음 템으로 그냥 뭐지? 파스콘에 가보신가요? 네 그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랜드인 재료로? 네 워머그 가봤자인 것 같네요.
올라프 얼어붙은 심장은 어때요? 그 요즘에 시즌 3 와서 바뀌었잖아요, 그게. 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오, 이즈리얼? 어? 와, 뭐 하는 거지? 뭐지? 베인 쪽으로. 아, 씨, 킬. 녹네요. KLD, KLD, KLD. 아, 근데 어? 이즈가 없어가지고. 아, 어떡해, 어떡해. 아. 뭔가 마무리가 안 되네. 체력은 다 빼놨는데. 어?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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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드 물음표 신났네. 고마워야 돼. 여유 있네요.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잡고 싶어. 잡고 싶어. 뭐야. 뭐 이렇게 세. 이게 뭔 일이야? 어? 아, 정화. 아, 집 갔다가 민병대 부스터 온? 와, 렉스 두 개 먹었다. 두 개 먹었어요? 아니, 하나 먹었네요. 네. 두 개 먹은 거 돈 보고 하는 거죠? 네. 아, 케이 공포. 아, 피한다는 거. 오, 살았어, 케이. 어. 아, 녹네요. 끝났네요. 아, 마이 갓. 케이 공포 쓰고 죽었어. 아, 이지님이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2400의 꿈. 이번 경기 한번 그래도 좀 복기를 해보죠. 진짜 어렵네요. 방송하면서 하는 게. 어디서부터 좀 꼬였을까요? 그냥 이번 판 아, 또 14점 깎였네요. 28점 내려갔어. 아, 왜 이렇게 많이 깎여? 1픽이잖아요. 그냥 제가 그 아까 탑에서 가렌 네. 못 잡고 탑 못 깬 거에서부터 좀 꼬인 거. 아, 거기서 가렌을 더 말리겠어야 된다? 네. 아니 거기서 그냥 아예 탑 깨고 네. 티모가 활약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보통 제가 갱갈 타이밍이 별로 안 나와서 그 땅굴 팠다가 그냥 집에 가기도 했었고 네. 미드를 파는 건 어때요? 근데 직스를 네. 잡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다 그게. 그리고 미드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네. 요즘에는 거의 한 번밖에 없어요. 어느 때? 이제 처음에 와드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5분 20초에서 30초 이 사이에 와드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 타이밍? 네, 이제 그때 빼고는 이제 그러니까 탭을 눌러서 와드를 사오는 건 안 사오는 건 그걸 체크를 하고 이제 그 타이밍 이후에는 이제 솔직히 미드는 잡기 힘들어요. 다이브 갱이 아니라면. 근데 거꾸로 말하면 어쨌든 그 타이밍 갱은 되게 성공하기 쉽다는 거잖아요. 네, 그 타이밍을. 그럼 한 5분 20초부터 미드가 집 가기 전까지. 네, 근데 5분 20초에서 30초는 이제 탑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봇도 그렇고 그 타이밍이 이제 정글러로서는 갱하기 제일 좋은 그 시간이에요. 제일 좋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때 갱 못하면 꼬이는 거고. 네, 그런 것도 있죠. 이거는 그 다른 라인 하시는 분들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팁인 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네, 채팅창에 응원이 올라오고 있어요. 김치맨 화이팅. 오늘 아. 너무 쳐져서 윤기 왔나? 어디 뭐 끝나고 윤기랑 게임 좀 할래요? 하고 갈래요? 무슨 게임이야? 뭐 뭐든. 아, 네. 저희 막 쇼다리도 있고 낙겜 PC방 엄청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기운 내, 이 자식아. 아. 6시간 걸려서 왔는데 28점 아 30점 깎이고 똥 싼 것만 보여줘. 그것도 어떻게 해야 28점이 깎이냐 두 판에. 그러게요. 14점 깎이는 건 두문데. 그니까 깔끔하게 그냥 깎이네요. 아 여러분 응원 좀 해주세요. 아 아 제가 원래 이런 걸 하려고 온 건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막 생각했던 그 다음 은교 출연자에게 미리 조언 같은 거 해주자면 여기 와서 게임 하면은 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엄청 힘들어요. 미니맵도 안 보이고. 네. 맵 리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글러 기본은 진짜 맵 리딩이 엄청 좋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봐서. 근데 뭐 망한 건 있지만은 중간 중간에 깨알 같은 네. 팁들이 있긴 있었어요. 네. 네. 제가 뽑았으니까 본인은 잘 기억 안 나죠 무슨 말했는지. 네. 아 기억나요. 어떤 거? 와드 위치. 와드 위치 같은 거. 네. 핑하라. 보여주진 못했지만. 네. 네. 아 이렇게 보니까는 최근 전적 잠깐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최근 전적이 사용자 설정에서 손 푼 거 말고는 다 패배네요. 아 제가 본캐로는 이제 별로 게임 별로 안 하고 네. 부캐로 좀 많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저 좀 볼게요. 네. 정글러 처음 하는 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 워윅이나 아무무 둘 중에 하나요. 워윅? 네. 몇 점 정도까지는 워윅이 잘 먹힌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워윅은 지금 금장이 사라졌죠? 1500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1500까지는 워윅이 먹힌다? 네. 정글러가 예언자형을 꼭 먹어야 할 때? 네. 바로 타이밍 같을 때 이제 한 번씩 다 물어보고 그때 먹는 게 좋죠. 바로 타이밍에 예언자 영역이 없으면 할 게 없거든요. 바로 타이밍이나 그런 중요한 타이밍. 그리고 예언자는 막 빨리 가고 그런 편은 아니에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핑화를 많이 사는 편이에요. 예언자 영역보다는. 핑화 위주로 간다. 핑화 장점 예언자 영역에 비해서. 핑화 하면은 이제 예언자 영역을 먹었을 때보다 부담도 덜하고. 제 편하죠 이제 핑화 사는 게. 거기 박아두면 계속 지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개념으로 네. 가는 거다. 저는 핑화를 이제 봇 위주로 많이 박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갱도 쉽고 용 타이밍도 잡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다 좋아요. 노라가망님은 재미없어도 추천을 하고 보시고요. 알지롱? 알지롱 그거 아니에요? 그 네? 뭐요? 뭐야? 제가 하는 그 커뮤니티. 네. 웃긴 거 올라오고 그런데. 네. 이게 뭐예요? MJJ는 또 뭐고? 아, 마제용 같은데요? 아, 이게 바로 나는 아 마주자. 아 마주자. 아, 나 이거 뭔지 아. 고민을 그게 바로 떠오르는구나. 알지롱은 왜요? 아, 제가 알지롱 활동해요? 네. 뭐 네임드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알지롱에서 알지롱이 되게 좋은 사이트예요. 저한테 피자도 사주시고. 아 왜? 배고프다고 하니까 사주시던데요. 아 진짜? 네 그걸 한 게 아니고요. 빨장 파는 타이밍? 빨장을 저는 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빨장을 팔아야 된다면은 이제 후반까지 가서 이제 다른 좋은 더 좋은 템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파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예 풀템이면은 파는 게 낫지만 네 근데 빨장은 계속 끼고 있는 게 좋아요. 굳이 뭐 그렇게 할 건 아니다. 말씀드렸었고 이건 왜 했어요? 저거 그땐 이겼으니까. 저는 이번에 한 게 없어서. 네. 노라강님 꼭 추천해 주시고요. 앨리스 정글. 네, 앨리스 정글 제가 아까도 말했는데 이게 리힘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데미지가 너무 세서 저도 연습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 생각은 많이 하네요. 세주안이도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세주하니도 가끔 하고. 짜오 카운터라는 게 있을까요? 짜오 카운터라고 하면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짜오가 지금 카운터가 있을 만큼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무난하게 다 좋은 챔프다. 네, 짜오가 지금 되게 좋아요. 홀스 질문의 질이 확 떨어지네요. 홀스 형이 네. 짜오 정글 할 때 큐 선무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 제가 한국 서버에서 거의 처음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도 그때는 큐 선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짭샷이라고 아세요? 핫샷지지. 네. 네. 걔가 저한테 짜오 정글을 가르쳐 줬어요. 관전을 해봤는데 그 2선마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2선마를 해요. 2선마가 훨씬 좋아요. 2선마가 훨씬 좋다. 네. 다른 프로 관전을 많이 하나 봐요. 네, 관전 좀 많이 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게임만 했었는데. 배우기 위해서. 네. 그럼 본인한테 좀 제일 많이 도움된 선수 있다면? 트레이스한테 많이 받은 영감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트레이스한테. 네. 액토신도. 거꾸로 본인한테 좀 배운 선수 있다. 저한테요? 네. 지금 딱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코너스의 코너 있는 거 알아요? 어떤 거요? 그 랭크 페이지 천상계 쪽 보면서 막 얘기하는 거. 아 뒷담화 그거야? 네. 할래요?
아, 네. 뭐. 뭐 또 본인한테도 뭐 얘기해 달라 그런 사람 없었어요? 네,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죠? 랭킹. 저기 레더 랭킹. 지금 1위가 저게 그거? 네, 얘는 웨이샤오예요. 웨이샤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하, 승패 봐요. 지금 원래는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본인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네. 저 어디 있죠? 일로 떨어졌네요. 네. 아. 반영 빨리도 되네. 빨리 되네요. 네. 뭐, 얘기해 보세요,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그냥 한 명씩 보면서 이야기할 만한 사람 있다 그러면 뭐 칭찬도 좋고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좀 자기랑 뭐 에피소드가 있었다. 아. 그 트레이스님한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엄청 많이 배워서 고맙고 이제 저기 3위 저거 스테이터스랑 제가 그러니까 쟤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쟤한테 좀 짜증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탑 신지들 하고 마타가 탑밴을 했어요. 근데 제가 탑갱은 그냥 별로 안 가고 제 잘하니까 그래서 다른 라인을 많이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기는 게임인데 제가 막 일부러 막 걔가 안 온다고 죽어줘가지고 제가 욕하고 친구 삭제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다시 했어요? 아니요, 지금도 안 했어요. 아직도? 네, 해야 되는데 제가 친구 추가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안 해주더라고요. 욕하고 친구 삭제했으니까 안 해주지. 제가 언제 한번 다시 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스테이터스에게 부금 깔아줄까요? 아니요. 스테이터스에게 친구 추가 좀 받아달라고.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시청자분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솔직한 거. 또. 원래 인프가 예전에 잊혀진 계절이라는 네, 아이디를 썼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프로 목표로 하고 1600대에서 게임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깨를 만났었거든요. 애쉬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트롤하고 막 놀았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같은 팀은 아니지만 같이 생활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활이요? 아랬을 때 아예 안 했어요, 생활은? 같이? 이께서 MVP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저도 MVP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철이님 앞에서 트롤을 해서 아예 떨어졌어요. 무슨 트롤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액토신이 원래 리신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제가 그냥 정글 간다고 하고 액토신 탁가라고 했는데 제가 너 리신 아니면 못하지 않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액토신이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티모타워를 하고 테스트인데? 아 테스트가 아니라 랭겜에서 랭겜에서 저는 그때 루철이님이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노피한테 걸렸구나. 네, 둘이 그냥 막 욕하고 트롤하다가 걸려서 욕 좋아하는구나? 예전에는 근데 솔직히 다 네. 그랬었죠. 알겠습니다. 또? 섬정균이 좀 치고 올라왔네. 이분 투패 진짜 되게 잘하셔. 아, 제드도 하시네? 네. 아, 그리고 고전파님을 제가 그때 예전에 만나봤었는데, 고기를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고기를 잘 먹는다? 말없이 고기만 드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뭐, 미드 파밍 왕이잖아요? 네, 그렇게. 또? 여기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프로 중에 이 사람 진짜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정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솔랭에서도 막 포스가 중에... 엄청나다. 샤이님이랑 이제 MVP 화이트 댄디 샤이 댄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도니스가 이제 댄디가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해요 근데? 네, 잘하니까 점수가 높겠죠. 아 리저스님도 프로는 아닌데 카사딘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격밴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잘하시더라고요. 또? 이분은 누구시죠? 누구요? 22 저분. 22위요? 22요, 22. 이분 누구시지? 그러게요. 처음 보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요즘에 레더 페이지를 잘 안 봐서. 아, 토이즈래요. 아, 토이즈예요? 저거 22위 이신분 있잖아요. 이분 제가 그때 예전에 부캐로 할 때 봤었는데 처음 보는 분이신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피미르 형도 이거 보고 처음 보는데 되게 잘해서 놀랐다고.
여기까지 올라오셨네요 이분들. 네. 저 성철이 트레이스잖아요. 아세요? 성철이요? 네. 네네 들었어요. 세컨이라고. 그러니까 1위 찍어놓고 이걸로 돌리더라고요. 네. 가렌 저는 가렌을 바로 픽하길래 그냥 뭐 뭐지 이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트레이스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토이즈 뒤집은 거네. 아 그러네요. 살인적인 29위 올라왔네요. 아 많이 올리셨네요. 저기 27위 엘로아웃은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케이지 때문에. 로케이지. 또. 아 얘는 어때요? 저잖아요. RPG를 좋아하는 분이죠. 얘는 뭐 말하지 않는 걸로. 또 여긴 없어요 그러면? 네 없는 거 같아요. 뭐 김로린 지 얘기해달라 했는데 김로린은 한참 뒤에 있어가지고 김로린 자기랑 친하다고 막 그러는데 몇 위시죠? 몰라요. 걔 몇 위가 아니죠 점수가 애초에. 어디에 계세요 지금? 몰라요 관심 없어요. 김로린 막 친하다고 채팅창에 자랑했어요 자기 기록기랑 친하다고. 김로린 그럼 제가 본캐로 할 때는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캐로 만났었거든요. 저한테 막 욕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약간 강자한테 약하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약자한테 강한 그런 스타일이야 얘가. 네, 저한테 욕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무슨 상황이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제가 탑을 했었고 김노린이 이제 자르반 정글을 하셨는데 제가 탑을 잘 못해요. 이제는 잘 못해서 앨리스 상대로 제가 이제 그 태양불꽃 망토를 먼저 갔었거든요. 딱 한 번인가 죽었어요. 되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게임 이겼어요. 근데 누가 잘해서? 그냥 다 잘해서. 다 잘해서? 자르반이 잘해서 이긴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페이지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네. 또 그러면은 뭐야 스테이터스 말고. 네네. 뭐 다시 친추하고 싶거나 사과하고 싶은 사람 또 있어요? 아 노철이님한테 좀 제가. 자 예전에 그냥 좀 술 먹고 좀 미쳐가지고 게임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노초님이 정글 가신다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정글 가서 똥 싸고 져가지고 많이 화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송하다고요. 또 뭐 괜찮아 사과 방송. 네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네. 본인만 기억 못하는 거 아니고? 아 그런가요? 아 그리고 저 박보영 기어가 아시죠? 롱판다님이신 거. 네. 이거 말해도 되려나? 뭐요? 그러니까 제가 그 CJ 엔투스가 IEM 그 대회 하기 전에 네. 몇 시간 전에 만났었거든요. 네, 그 게임이 완전 20분 서렌더 게임이었는데 네. 막 이분이 막 던지셔가지고 졌어요. 자 넥서스 그냥 깨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메라님을 굳이 잡겠다고 가서 죽어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뭐지 스페이스님이랑 같은 팀이었는데 네. 그때는 이분이 롱판다인 거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막 팀 채팅으로 막 욕하시던데 막 욕은 아니고 막 디스를 하시더라고요. 아 박보영 기어가? 네 아니요 롱판 아니 스페이스님이. 아 스페이스가? 네. 아 같은 팀인데? 네. 스페이스도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가? 스페이스도 몰랐나? 그건 아닐 거. 아니 몰랐던 거 아니었던 거 그냥 좀 화가 났었나 봐요. 되게 몇 시간 전인데 던지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말고는 김로레는 뭐 보일 생각은 안 하네요. 지금 근데 몇 점이시죠? 이게 뭐 한 2200은 되나? 아이디 바꿨네요. 로코 많이 올리긴 올렸네. 아 많이 올렸네요? 로코는 어때요? 로코님이요?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아서 이즈리얼은 근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즈리얼은? 네. 스킨 그거 있잖아요. 공격수 이즈리얼. 공격수 이즈리얼? 처음 봤었거든요. 실력 대신 스킨으로 승부 보는. 그거 봐보셨어요? 뭐요? 그거 선물 상자 암호 있잖아요. 네. 아 그거 보셨어요? 네네. 전 저만 봤던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는 아는 놈 중에 하나가 거의 올스킨인 애가 있어가지고. 아 그것도 있어요? 그거 크리스마스 코그모 있잖아요. 코그모요? 네 코그모 크리스마스. 루돌프 코그모? 네. 그거. 네. 그거 보셨었어요? 네. 아 다 봤었구나. 네. 그거 뭐지? 노래 다른 거 아세요?
웃음소리? 아니요, 노래가 다른데? 막 캐롤 불러주던데? 뭐 그건 들어보진 않았어요. 아, 되게 웃겨서. 그 안 그래도 방송 한번 언제 해볼라 그러는데 네. 아는 놈 중 하나가 북미 때부터 글로벌 호갱이었던 애가 있어요. 네. 걔가 하도 진짜 막 다 사모으고 RP도 많이 질러놔가지고. 아, 그러면 그거만 꼭 한번 해보세요. 네. 걔가 지금 RP가 쓸 데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올룬에 올챔프 올스킨이라가지고 한정판들도 있고. 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방송에서 호갱 소개해 좀. 걔 심지어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갈 때 라이어 본사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잘 다녀오라고. 아, 진짜요? 아, 그러면 그것도 있겠네요. 팩스 잭스? 팍스 시리즈 다 있을 거야, 막이. 아, 그 팩스 잭스가 그거 네. 거의 현으로 30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그런 애가 있어가지고 방송을 한번 소개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고. 3페이지까지는 안 돼. 김로리는 보일 생각을 안 하네요. 순호 되게 많이 떨어졌네. 순호도 점수 올리고 가겠다고 자신만만했었는데. 그러면은 네, 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NRB 결승 예상. 본인이 봤을 LB요? 때 LB요? 저는 인생님이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CJ가 클리어래 베스트 3는 솔로 춘향이님은 예전에 PSW 때는 거의 맨날 스크림 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보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인생은 인생이 워낙 잘하니까 네 그래 챔스 결승 챔스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드가 우승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냥 요즘에 이제 예전에 약점이 후반 운영이 약하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 운영도 잘하기 때문에 약점을 극복했다? 네. 근데 프로스트는 또 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원리를. 내일 NMB 뭐 결승 보러 올 생각 있어요? 네. 여기 온 김에 시간 있으면 가서 보려고요. 헛개수. 네. 와보니까 헛개수 마셔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진짜 마약 같더라고요. 계속 들어가요. 한잔해요 또. 저렇게 딱 마시고 그 사운드가 포인트예요. 네. 딱 해주는 거. 아 이게 진짜 네. 계속 들어가요. 진짜 신기해요. 오늘 방송 어땠어요? 아 오늘 방송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 맞으면 그것도 이제 해명도 하고 이제 프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그 군대 가야 돼가지고. 본인은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네. 그럼 이 방송을 볼 관계자분들한테 PR 한번. 아 저 정말 진짜 지금 간절하고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저 좀. 간절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많아. 본인만의 뭐가 저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팀을 챔피언십까지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챔피언십까지? 네. 챔피언스 말고? 아 챔피언십이요. 월드 챔피언. 오 월챔까지. 그럼 딱 공약을 거는 거야. 네. 저 뽑아주십시오. 네. 제가 시즌 3 챔피언십 못 올라가면 군대 가겠습니다. 머리 깎고. 멋있다. 이거 멋있다. 이거 괜찮죠 여러분? 아 진짜.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지 남자가. 아. 그거. 네 그러면은. 됐어. 무리하지 마. 네. 오늘 방송에서 막 다 보이지 못해준 건 좀 아쉬울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너무 제가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제가 팀이 되면은 원래 좋아하세요 다들. 그러면 그 앞으로 네 뭐 오늘 방송 말고 본인의 모습을 시청자분들이 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요? 뭐 하고 있는 대회 같은 거나 하고 있는 대회 없어요? 네 대회 없어요. 다 끝났어요. 원래 I love disco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목표를 2등으로 1, 2등을 잡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아 제가 그날 따라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게임을 제가 다 던져가지고 그때 안 하고 아 엄청 미안하더라고. 토크원에서 차라리 욕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침묵 있잖아요. 네네.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차라리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 네. 아무 말도 없고 한숨만 막 나오고. 한숨. 아, 와 진짜 공포다 상상만 해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 팀원들에게. 아 그때 제가 진짜 미쳐가지고 다이브를 해가지고 아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럴게요. 솔랭에서 만나면 잘해드릴게요. 다음에 같이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 네. 앞으로 어차피 선수를 지망하고 있으니까 네.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뭐 혹시라 뭐 친추 받아주나요 시청자분들? 아, 저 친추를 이렇게
예전엔 다 받아줬었는데 복잡한 걸 싫어해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쫙 다 돼 있네요. 정리도 안 해서 복잡한 걸 싫어해서. 그럼 시청자분들 저 궁금한 거 앞으로 오늘 방송에서 안 나온 거 같은 거 물어보려면 시청자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본인 써놓은 공략 같은 거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공략을 썼었어요 예전에. 판테온 공략을. 근데 판테왕 BJ 아세요? 판테왕이요? 네 예전에 잠깐 있었었는데 판테온 하면 한 분밖에 몰라서 아 그분이 막 가서 공략 테러하라고 해서 진짜 지웠어요 공략. 테러당해서? 네. 아 알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내가 더 안타까워. 여러분 김치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연민한 개인 교수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어. 저도 이제 또 쉬고 내일 뭐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NLB 결승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수고하셨어요. 네, 시청자분들도 은밀한 개인 교수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내일 NLB 결승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나이스 게임 TV CG. 저 이렇게 배경에 보면은 네.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 같은 모양의 CG가 생겼잖아요. 뒤에 뭐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 킬링 캠프를 봤었는데. 아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건 또 이렇게 크로마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선생님 우리 치민이도 네. 고생했어요. 저한테 많이 배웠죠? 네 많이 배웠어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란경 교수 시즌2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수고하세요.